네, 2주 전에 발생한 통학 차량 운전자의 음주운전 교통사고 소식, 저희 헬로티비 뉴스에서 단독으로 전해드렸는데요. 어쩌면 아이들의 등하굣길이 위험할 수도 있겠다는 판단에 관련 내용을 좀더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네, 차량 운행 전에 운전자의 음주 여부가 제대로 확인되고 있는지를 중심적으로 짚어봤는데, 법적인 한계부터 개개인의 안일한 의식까지 허술한 부분이 곳곳에서 드러났습니다. 김신혜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건 지난 11일 오전입니다. 아침을 먹으면서 술을 마신 A씨가 자신의 차량 운전대를 잡았다가 교통사고를 낸 겁니다. 일반적인 음주 교통사고로 보이지만 조사 결과 사고를 낸 운전자는 통학버스 운전자로 밝혀졌습니다. 당시 사고 현장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현장에는 여전히 당시 사고 흔적이 남아 있는데요. 가해 차량은 이곳에 주차된 차량 3대와 부딪혔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있던 보행자 한 명이 이 사고로 경상을 입었습니다. 할머니가 이제 여기 차가 붕붕붕하니까 할머니들이 여기 서 계시는데 갑자기 차확 나왔어. 일반적으로 통학버스 운전자는 등하굣길 운행을 모두 담당하는데 하굣길 운행 전에 일이 벌어진 겁니다. 해당 버스 업체는 사고가 난 뒤에야 A씨가 술을 마신 사실을 알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술을 먹어서 운행을 못 하겠다고 통보가 오고 안 갔어. 언제 받으셨어요? 사고 나고 바로. 그래서 저희 취재진은 만약 사고가 나지 않았다면이라는 가정하에 이처럼 술을 마신 통학버스 운전자가 다시 하굣길 운행을 할수 없도록 하는 절차가 있는지를 짚어봤는데요. 취재 결과 허점이 수두룩했습니다. 여객버스 운전자 등은 법적으로 차량 운행 전에 음주 측정기를 활용해 음주 여부를 확인한 뒤 기록해야 하고 술을 마신 사실이 확인되면 운전을 할수 없습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잘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걸 해야 되는데 거의 뭐안 해버리죠, 그냥. 통상적으로 잘안 해요. 그렇습니다. 게다가 단속을 하더라도 정확한 사실 확인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현재는 음주 여부를 눈으로 보고 판단하는 것도 허용되고 있는데다 확인 대장의 경우 술을 마신 사실이 확인됐을 때만 쓰면 되기 때문입니다. 의도적으로 눈 속임을 한다면 빠져나갈 구멍이 충분한 겁니다. 혹시 그 대장을 볼수 있을까요? 대장은 저희들이 관리 안 합니다. 어디서 관리하나요? 내 혼자 관리해요. 어떻게 가서 보고 없어 안 하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결국 지금으로서는 운전자와 업체의 양심과 책임의식에 맡길 수밖에 없는 셈입니다. 적어도 아이들의 등하굣길을 책임지는 통학버스 운전자에 대해서는 좀더 강화된 제재와 단속이 절실해 보입니다. 이번 사고의 경우에도 만약 A씨가 하굣길 운행에 나섰다면 유치원생부터 초등학생까지 16명의 안전이 위태로울 수 있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예, 이제 저도 이제 아기를 가진 입장에서 그거는 상상도 하기 싫고. 현장 점검 360도 김신혜입니다.